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스타일에서 이제 개념을 조금 잡아보면 뭐 책엔 없지만 1 다음에 2분의 1 다음에 2의 제곱에 그다음 2의 세제곱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. 요거 내가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. 두 개씩 묶어도 이게 등비수열일까?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만약에 이걸 2분의 1하고 두 개씩 묶어보겠습니다. 자, 이래도 이거 등비수열이라 할수 있나요? 세트로? 이거와 이것이 공비가 얼마? 2분의 1이 2분의 1. 되는 등비라고 쉽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 공비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, 지금 밑에 보는 것처럼 두 개씩 해야 공비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. 이건 이제 그 문제에서 보여주는 행동의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가 강양야 다시 중강양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등비수열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너가 본 문제가 약간 그런 코스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특징에 따라 묶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보는 거지 외워선 이거는 못 발견합니다. 이걸 발견하는 능력은 일단 요 개념 수업을 바탕으로 좀 마음에 인지해 주시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분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갔다가 여기서 시작해서 쭉 갔다가 쭉 내려왔죠. 그죠?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쭉 갔다가 쭉 내려오죠. 그걸로 따지면 얘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갔다가 쭉 가. 이거를 파란색을 그대로 복사해서 축소하면 주황색 될걸?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알겠느냐?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세트로 이제 움직여도 괜찮고요. 아니면 요거는 좀몇개더 있어요, 아니. 예, 나머지 안들은 한번 이렇게 너가 필이 꽂히는 대로 가다가 보이면 써도 돼요. 내가 오늘 이제 그냥 모티브만 제공한 동기부여만 좀 한번 해봐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보는 눈이라는 건 사람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. 어떤 쌤이 되게 좋은 풀이를 보여주셨어. 근데 안 쫓아. 못 쫓아가게 돼. 집에 가서 해보니까 난안 되는데. 그러면 그 사람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. 내 눈엔 안 보이면 너는 너만의 어떤 보는 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색깔 칠한 거 외에 다른 규칙을 찾아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느낌 왔습니까? 자, 계산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시야를 좀 갖추는 게 어떨까?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었어요.